오빠, 왜 그래? 아니야, 아무것도. 아까 뭐 그 은진가 그 사람 집에 왔다며? 어, 그 아가씨가 불쑥 집까지 찾아오고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. 그 아가씨 오빠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부잣집 아가씨가 날 진짜로 좋아하겠니? 그냥 심심하니까 건드려보는 거지. 에이, 설마. 안 되겠어. 송아 씨하고 은원 좀 하고 와야지. 그래, 갔다 와. 어, 갈게. 그걸 왜 하필 송아이랑 은우네? 나도 있는데? 은우랑 할 일이 좀 있어서요. 네, 무슨... 혹시 아까 전에 은지 씨 안 왔었어요? 안 왔는데요?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. 네? 저 정말 은지 씨 때문에 고민입니다. 낮엔 저하고 억지로 회식 모임을 만들어서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. 우리 집에 와서는 제 엉덩이 쪽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가질 않나. 엉덩이요? 네. 아, 정말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해야 할지. 스토커도 아니고. 아, 그럴 리가요. 설마 은지가. 아, 근데 당하는 제 입장에선 뭔가 꺼림칙한 게 있다니까요. 은지가 좀 직선적이긴 해요. 그런데 마음이 아빠가 안 받아주니까 오기가 나서 더 그러는 건지도 몰라요. 하, 갈수록 더 심해지니 저 어떡하죠? 그럼요. 아주 귀엽고 예쁜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 좀 유도해 보세요. 지금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. 오죽하면 제가 이 밤에 송아 씨를 찾아왔겠어요. 어디 가서 이런 말할 때도 없고. 알았어요. 저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. 네, 꼭 그러셔야 합니다.